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함과 아우성을 수용할 그런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는데, 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 부분,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대개 보통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민심이 폭발한 수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폭발하고 아우성이 빗발치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에 따라 가지고 다 먼산을 쳐다보고 강 건너 불을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이 보니까 예. 오른쪽 하단에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톱 공백, 여당 총공신은 노태학 흰백인가. 기자가 참 뺐다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당의 총공세가 노태학 흰백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뭐 노태학 씨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 거죠. 자기 휘하에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이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당연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뭐 노태학의 힘빼기,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도 참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외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밑에 부하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여러분들 사퇴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했는데 무슨 낯으로 이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고 발붕을 칩니까? 속구리 파문이 터졌을 때 김시한 씨가 물러나더라도 노정희 씨가 끝까지 이런 버텼지 않습니까? 노정희 씨가 버텨가지고 내부에 승진을 해가지고 박찬진 씨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됐지만 똑같은 짓을 또 반복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내부에 핵심 뭡니까? 이 일종의 개파 조직 비슷한 게 저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선거를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2022년도 선거뿐만 아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의 35% 조작값을 적용한 걸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집단들인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35%는 완전히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 취급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조작값입니다.
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양반이 예, 박찬진이라는 사람이죠.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83학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586세대에 예, 속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예. 이 뭐 자녀 특혜 때문에 나갈 정도 그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종시는 간단합니다.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후보가 3명이 출마한 것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2명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득표수를 옮긴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힘당의 최민호 후보는 관내 사전 투표자 수, 투표자 수의 5.2%를 빼앗겼습니다. 감소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5.2%, 이춘희 후보와 함께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세종시장 선거에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득표수를 몇 표나 이동시켰느냐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 수의 합입니다. 10.4%. 100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했으면 10.4표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은 표만큼을 더해줬기 때문에 착하게 뭡니까? 좌우에 일치되는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한쪽에 관내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낮추고 한쪽에 관내 사전투표를 더해줘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높이는 이런 조작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세종시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도 그대로 나옵니다. 몇 표입니까? 마이너스 4.2% 플러스 4.2%입니다. 국힘당의 최민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2%를 빼앗겨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득표수만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충희 후보가 옮긴 겁니다. 득표수를 증감시킨 총규모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몇 프로입니까? 8.4%만큼 100장 가운데 8장, 8.2장, 4장만큼을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범죄를 직시하고 해결할 의지가 한국 사회가 지금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문정권 하에 치러진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물론 한 달 만이니까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집권한데 한 달 만에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충 숫자를 보게 되면 조작값 5%를 적용시킬 수 같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최민호 후보한테서 최민호 후보가 예, 후보한테서 조작값 5% 정도 적용했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 100장당 5장을 넘기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예, 투톱 공백 위기의 선관위 이런 기사가 딱 났을 때 여러분들 하단을 보게 된 민심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사전투표 조작을. 예, 이보지 T님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의 급선무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척결입니다. 그 배후에는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55개 가운데서 그냥 상단에 있는 두 개를 그냥 뗐지 제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T님이. 대한민국 최대의 급선무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척결입니다. 그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 생각입니다. 선관위 개혁 없이는 총선 승리 없습니다. 반드시 개혁하세요. 천하에 몹쓸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참 사람들 문제입니다. H님은 스스로 사퇴가 아니라 해고를 해야 되죠. 법적 책임도 묻고 사퇴하면 연금 받지 않나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22명이 찬성한 겁니다. W님은 썩어빠진 세계에서 유일한 속구리 조작 선관위 전부 물갈이해야 됩니다. 선관위도 감사 대상에 넣어야 됩니다. 예? S님은 4.15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180석 도둑질이 이 지경이 만든 겁니다. G님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이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덮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모든 데서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다 예? 21, 22, 19 이게 민심인 겁니다.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해달라 뭐 이런 거 요구하기 전에 반듯하게 삽시다. 정도를 걸읍시다. 정도를 걷지 않고 반듯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용 치릅니다. 그 비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치르는 겁니다. 더 큰 비용을. 사안이 이렇게 위중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55개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2개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도 이러면 더하지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직선거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부터 시작돼서 지난 4월까지 모두 4권이 나왔습니다. 총론이 1권이고 2,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루고 있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월 30일 내일 모레죠.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루는 책이 도둑놈들 5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네.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우리 애들이 치를 벌써 이런 서울대 이공대에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공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41%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특정 노동단체가 이런 장악한 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2020년 다. 이번에 이름 2023년 울산 교육감 선거는 35% 조작값이 100장 가운데 35장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이들한테 시험을 없애고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학업 부담을 줄여줘가 그 결과가 이런 말이 됩니까? 서울대 공대나 자연계에 입학한 여러분들 신입생 가운데 41.6%가 수학 실력 부족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 문제가 선거의 이런 붕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못 깨우치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 눈에 밟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태평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과 위선에 익숙하게 된 것일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대한민국에서 참 살기가 참 보통 이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공동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은폐하고 뭉개고 딴청 뿌리고 때로는 뭐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라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식자청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나라가 자정능력 이런 부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자녀 특혜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이 박찬진이 이끌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이전에 김세한이 이끌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이전에 이제 그 말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끌었던 조혜주가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나 하나도 이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한다고 그렇게 막 떠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다 쇼인 겁니다. 쇼.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나 태도가 없으면은 그냥 임난 때 여러분들 무슨 조선 뭐 유람단인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적정을 탐구해왔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것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우리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태평하고 뻔히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동아일보를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권력의 곁부죄다 스스로 불타버린 어느 헌법기관 뭐 이렇게 해서 선관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뭐죠 진짜 중요한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정용관 논설실장이니까 동아일보에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죠. 주필 대기자 뭐 그다음에 논설실장 정도가 논조를 결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일 거 아닙니까. 권력을 곁불죄다 스스로 불타버리는 어느 헌법기관이라고 이렇게 이런 칼럼을 건사하게 썼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오랜 그런 저항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땐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똑같은 동아일보 신문의 비슷한 시기에 정영욱 논술위원이 쓴 20.5대 대선이 될 내년 총선 뭐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뭐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주구장창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면을 채웠지만 이 정영욱 논술위원도 전혀 핵심을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엉뚱한 이야기만 죄다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오늘 두 편을 봤지만 이게 지금 오늘 한국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더라도 패배자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재무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를 즉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이 언론들이 다 뭐죠?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여러분들 담 넘어가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그냥 이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문화일보 선관위 자녀 특채 수사와 비대조직 대개혁이 필요하다 사설에 다뤘는데 문화일보도 논조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퇴색하고 선관위 공무원의 관료주의가 심각하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해킹 공격이 어떻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면서 선관위 개혁을 외치는 이 수많은 언론의 논조에서 일체 뭡니까? 핵심적인 사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무슨 자녀특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만든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만든 점검을 찾아낸 겁니다. 만든 점검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구마다, 동별마다, 투표소마다 만들어낸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선관위 개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을 여러분들 선택한 대가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구역질나는 여러분들 칼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경상북도 자료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오지게 이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조작을 손을 못 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와 인미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두 명만 여름 출마했기 때문에 표를 이동한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힘당의 이철우 후보가 24개 선거구 경상북도를 구성한 24개 선거구에서 정확하게 국힘당 이철우 후보의 우편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한테 넘깁니다. 국힘당 이철우는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9.6% 마이너스 9.6%를 빼앗아가지고 옮겨서 플러스 9.6% 울진군입니다. 울진군 봉하군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영덕군 마이너스 8.2% 플러스 8.2% 영양군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이거는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국힘당 이철우 후보가 받은 우편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후보한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 선관위 작품입니다. 박찬진 1963년도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주요 요직을 걸쳐가지고 김시안이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치른 첫 번째 여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댄 지방선거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그러니까 우편투표에서 24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경상북도 우편투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최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3%와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미한테 넘긴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부가 관련되지 않았겠지만 선관위 명의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언제 끈 겁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조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후보별 득표수는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가 돼야 된다. 경상북도는 우편투표만 조작을 했습니다. 좌측이 우편투표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오른쪽은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첫눈에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범죄잖아요. 범죄를 그냥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도 울산광역시장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김두겸 후보가 하지만 오지게 조작을 했잖아요. 좌우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왜?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5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마이너스 7.5 플러스 7.5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6.3 플러스 6.4 마이너스 7.7 플러스 7.7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숫자. 쉽게 이야기하면 은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7.5%를 빼앗아 가지고 국힘당의 김두겸 후보께서 7.5%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조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수사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열 안 내려고 하겠지만 이거를 뭐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고 이게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개 조작값 한 5% 정도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값입니다. 훨씬 수치가 작죠. 그래도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4.4 플러스 4.4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2.2 플러스 2.2 조작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관위 자녀 특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등 수학도 아닙니다. 미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빼기 더하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보궐선거에서 9군데 가운데 5군데 또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던 사실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이 벌을 어떻게 앞으로 받을 건지 뭐 어떻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범죄가 일어나도 다 쉬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이런 칼럼들이 나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런 황당한 여러분들 칼럼들을 쓰는 겁니다. 아무 여러분들 뭐죠? 도움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본질을 허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큰 그런 대들보와 기둥에 해당하는 문제에 다 이렇게 침묵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그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의. 예? 울산시 왼쪽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도 오른쪽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항상 송출호는 플러스 차이가 예? 항상 김두겸은 마이너스 차이가 10군데에서 다 그렇습니다. 2분의 1의 10승의 확률이 일어난 거죠. 예? 투표소까지 하시게 되면 뭐 몇십 분의 1이 되겠죠. 정말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뭐 저는 뭐 애들 다 키웠고 했지만 야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짐승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뻔뻔히 하고 일어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냐 다들 참 뭐 하고 살았는지 네. 뭘 배웠는지 살아가면서 그들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자체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깔아뭉개고 다들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당처럼 행동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선거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지금 출간되고 있습니다. 선거 어떻게 훔쳤냐 1권 그리고 도둑놈들 4권까지 지금 네 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5월 30일 날 내일 모레네요.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구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공대면 참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공과대학인데 그런 공과대학에서 신입생의 40% 이상이 수학 실력이 미달이 돼가지고 1학년 수업을 제대로 듣기 힘들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일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다 그들이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각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셀프 개혁 스스로 여러분들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란 것은 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셀프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셀프 개혁을 하더라도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셀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예, 이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선관위가 셀프 개혁을 한다. 저는 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야기죠. 이 뭐 가능성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이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민낯 뼈를 깎는 계획을 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관위 계획을 다뤄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지만 예. 그럼 이런 종류의 다소 붕뜻한 허황된 여러분들 글들이 왜 나오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본질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핵심적인 문제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동시사태 고인물은 썩는 법 헌법상 독립기구 지기가 독대세야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모든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다행히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를 시작했고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대상인 전수조사도 병행하는데 철저한 진상규모로 치부를 드러내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예, 이건 뭐 필요한 일이죠. 예, 자녀 특혜는.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문제는 이 기사가 여러분들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 세 분만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대해서. H님은 선관위가 아빠 찬스를 쓸다고 할 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인데 선거는 공정하게 했을까요? 소꾸리 투표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이름 사설이 온라인판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분만 이름 글을 남겼습니다. B님은 부패한 헌법기관은 필요 없습니다. 대대적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뭐뭐뭐 패거리들이 장악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 핵제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부정이 증명합니다. 63대 36의 개표 조작 증거입니다. K님은 부정선거부터 소상히 밝혀라. 국민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울산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번에 교육감에 당선된 청창수 씨의 부인 지난해 12월 때 공무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노옥희 후보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이름 실시됐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진행한 자들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는 조작값이 5%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이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착하게 좌우가 일치합니다. 빼앗은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빼앗긴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예. 조작값 5% 정도를 입력해서 이런데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예.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게 이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예.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예. 이렇게 여러분들 예. 이게 관외고 관내가 없네요. 예. 이게 관외 관내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좌우가. 관외 사전투표권 관내 사전투표권 차이값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 보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몇 프로를 이동시켰는지.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에서만 10%를 적용했고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5% 조작값 5%를 적용했습니다. 5%를 적용한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에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쳤다는 것이고 북구의 10%란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눈치를 본 조작값을
이게 좀 이 부드러운 조작, 예. 경미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1년 만에 선거에서는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도둑질했습니다. 5개 선거구에 35%. 천창수 후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장 출신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렇게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언제 작품입니까? 박찬진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박찬진 선관위의 첫 번째 작품이 2021년 6월 1일 울산교육감 선거고 두 번째 작품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왜?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아무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실시됐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작값이 났습니다. 네 군데에서는 5%, 한 군데에서 10%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뭐 만만하거든요. 예. 선거에는 절대 손을 못 댈 거 같거든요.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35%.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조작값입니다. 가장 화끈하게 조작했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한테 적용된 것이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예.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가 이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름들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것도 한 5% 조작했을 겁니다. 들키지 않도록. 뭐 정확하게 여러분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완전히 작품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2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 차이 값이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임태희 -4.8 +4.8 가평군 양평군 -1.7 +1.7 3.7 -3.7 +3.7 연천군 -11.6 +11.6 포천시 -5.8 +6.3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작습니다. 예, 그래도 똑같습니다. 좌우가 훔친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가평군 임태희 -0.7 성기성 +0.7 양평군 -3 +3 연천군 -3.5 +3.5 완전히 다 조작인 겁니다. 정권이 새로 등장해 놓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도 조작감 한 5%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했으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날 거다 봤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대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42개에서 다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일치합니다. 차이 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러니까 올려준 빼앗은 관내 사전투표만큼 올려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거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뭐 이렇게도 살지 모르겠지만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사회가 뭐 완전히 제가 볼 땐 도덕, 윤리, 양심 이 뭐 이런 게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악들 이렇게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악들을 보고도 다 입을 다무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참 어디부터 이렇게 수선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언론들도 좀 견제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전혀 그냥 언급 안 하니까 쉬쉬하고 넘어가니까 자녀특혜는 여기에 대하면 코끼리 비스킷 같은 일인 거죠.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차이값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을 해도 한 5% 조작하면은 발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좀 많이 한 데하고 이런 적게 한 데가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편투표는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게 한 데는 관내 사전투표는 좀 적게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감은 아마 조작값 5%, 임태희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 정도로 옮겼겠죠. 뭐 한 100장당 5장 옮기는데 뭐 표시 나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참 간이 크죠.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됐는데도 완전히 뭐죠? 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애달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문제 예. 이렇게 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을 이렇게 뭐죠? 은폐하고 그냥 먼산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이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모두 4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틀 후 5월 30일 날은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심층적으로 해부한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하는 해결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다 후손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정말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자녀 특혜 문제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과 송사무차장이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전후해서 국내 각종 언론들은 보도기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설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 언론들도 정말 비겁합니다. 예.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그 사건의 핵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 예.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외면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2천여 명의 구성원 가운데 전부가 아니겠지만 특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조작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발표 주체가 누굽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그런 후보별 득표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북한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산하 이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할 때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데이터에 뭐가 나왔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발표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범죄 주체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일까지 그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에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자료들이 규칙을 이용해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해진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행위 주체를 특정할 수 없지만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이고 왜곡된 숫자이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가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일부 관계자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선거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조작된 걸로 판정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후보로 당선된 천창수 씨의 부인되는 노오키 좌파 교육감 후보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나타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노후키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에는 입후보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울주군 -1.5% +1.5% +1.6% -1.6% +1.2% -1.2% -3.8% +3.8% -3.5% +3.5% 뭘 뜻하는 겁니까? 김주홍 후보가 얻은 우편투표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인 노오키 후보한테 넘겨주는 수학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우편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워서 이런 분석해보니까 놀랍게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한 후보한테서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서 그것을 증가시킨 득표수 증감 작업을 행한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누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지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나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 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 짓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부터 이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인 거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도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보통 범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여러분들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혁을 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 다 말장난인 겁니다.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슨 뭐 무슨 특별한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 숫자 훈련으로 경제학을 이런 학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숫자는 거짓말 못합니다. 숫자는 예 뭐 로비도 안 통하고 그냥 조작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범죄 집단에게서 스스로 자정 노력, 자기 개혁,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 가운데 억울하게 되면은 로데이터 다 보내줄 테니까 분석 결과를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이 이게 조작한 건지 조작하지 않은 건지 한번 변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그러면서 뭐한다? 자유, 정의, 공정, 민주, 가짜뉴스 뭐 이런 거 외치는 겁니다. 정신들 다 차려야 되는 거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도 이만저만 마비가 안 된 겁니다. 조작된 범죄 집단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걸 분명하게 직시할 때 문제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정도로 지금 부패하게 됐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5월 30일 날 내일 모레죠. 박찬진이 이름들 진두 지휘했던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그 울산 교육감 선거 2022년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지휘하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바로 써야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자녀 특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러났고 사무차장도 물러났습니다. 그 위에 이제 조직 구조상 보게 되면은 대법관이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입니다. 그 전에는 노정희 씨, 소크리 여러분들 선거로 물러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5 총선의 여러분들 주역이었던 권순일 씨, 50억 클럽에 자주 이름을 올려내리는 분이죠. 이 노태학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이분도 참 문제가 많죠. 오산시에 4.15 총선 당시에 재검표가 실시가 됐을 때 그 재검표를 그야말로 여러분들 깔아뭉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가운데 성한 분이 계시겠지만 몇 분이나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되죠.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뭐 존경의 염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역입니다.
이번에 노태학 씨는 절대 자기는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안 나간다. 밑에 이름 핵심적인 바로 자기 휘하에 있는 조직의 직제 구조상 보게 되면은 바로 장관급이 불법을 저질렀고 차관급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나갈 뭐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당신 무슨 낯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나 이런 이야기가 막 지배적입니다. 우선 노태학 씨가 막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오산시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관 제가 내보낸 영상입니다. 대법관 오산시 재검표에서 특별일부 이기택 노태학 박정아 김선수 기존 재검표들보다 훨씬 더 못했다.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영상을 제가 내보냈는데 영상을 보시기보다는 당시에 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김한국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2021년도 10월 3일입니다.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도 백지 투표용지 등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이를 담당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갰고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끝나기 전에 알박기 인사로 그냥 딱 집어넣고 간 거죠. 황교안 전 당대표고 권오용 변호사고 그날 참관했던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참 분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보고 백지도 유효표로 만드는 협작군 대법관들 수원지검에서 열린 오산시 재검표 진행이 조금 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대법원 노태학 대법관 등이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도 없는 백지 투표용지에 대한 기표를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거절했습니다. 표를 다 여러분들 법원이 소위 증거보전 신청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하라 해놓으니까 투표함에 있는 것을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버리고 통과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에 맞춰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다 갈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빳빳한 이런 사전투표 동지가 무척 많이 나왔고 여기 이제 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는 것은 뭐 합법적인 투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재검표를 계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퇴장했습니다. 백지도 유효표를 인정하는 대법은 선거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법관들은 협작군에 불과했습니다. 협작군이란 말을 듣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가 없죠. 오산시 재검표에서 백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그런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여러분들 그것을 재검표를 주도했던 노태학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깔아뭉개고 다 유효표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자녀 특별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장 동시 사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들이 계속 나서서 지금 이제 물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런 답이 나오기가 힘든데 99.몇% 정도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99.몇%가 여러분들 여기 3,9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99% 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1%입니다. 여기서 1%라는 것은 뭐 0.5 정도 되겠죠. 거의 100%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님은 부정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감사원과 검찰과 국정원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꼼꼼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제이님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알박기 모든 직원들은 그냥 사퇴만으로 해결 날 일이 아닙니다.
유님은 부정선거 주범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유님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더욱더 이 나라를 혼란시키니 선거관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람들은 자녀 특혜를 넘어서 공직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님은 세습 인사 두세 명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계획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더 여러분들 중앙일보에 남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주 잘 남겼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 자리에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 나라 대법원의 대법관의 직위에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사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었으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휘하에 두고 지휘하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비리로 물러났으면 당연히 그 책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직도 아니니 말입니다. 장관이 두 사람이나 부정을 저질렀으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겠죠. 차관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장관을 물러나야 겠습니다. 이치가 이렇습니다. 아무 배설도 없는 일개 백성이 이런 이치를 말하는 데는 대법관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그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소임도 잘못했으면 대법관 노력도 가분할 듯합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도 이참에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판결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판결들은 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100%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만 9천여 명 정도 되니까 39만 명이 투표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몇 사람 물러나고 그냥 적당하게 묶고 넘어가서는 안 된 겁니다. 세상에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개혁 못합니다. 자체개혁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데 어떻게 자체 계획을 합니까? 범죄자들 함께 스스로 계획하라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를 뱃속까지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4권이 지금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이 선거 공정성을 우뚝 세워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여러분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인 도둑놈들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5월 30일 날 내일 모레 발간됩니다.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